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호철 회장님으로부터 축사를 드렸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우리 저 임치한 교수님 한 마디 해주세요. 늦게 우리 그 정수정 TV 정수정 선생님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정수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중요한 행사를 거의 끝났고, 구호 제창하고, 바로 사진 촬영하고, 그럼 끝납니다.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환경 사랑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자연환경 사랑자인데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사랑자인데 화이팅!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연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을 예, 그 다음에 제가 풍화모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풍화모수를 사랑하자. 예, 좋습니다. 오늘 그 행사는 뭐 중요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모아주세요. 예, 왼쪽에 계신 분들은 팔 중앙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 현수막 뒤쪽으로 다 모아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막 뒤쪽으로 예. 현수막 뒤쪽으로 지금 저 정수명 TV에서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들어가세요. 저리 들어가세요. 네? 저리 들어가시라고. 거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자, 사진 촬영해 주세요. 자, 약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자연환경 사랑연대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할게요. 자연환경 사랑연대 화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다 찍으셨는가요? 네. 예, 자 그러면 화이팅! 하트도 하트도 한번 찍고 네 하나 둘 셋 해주고 네 자연환경 사랑연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나와. 예. 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전에 잠깐 1분만 계세요. 1, 2분만 계세요. 그 아까 저 인사소개를 해야 되는데 인사소개를 안 하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우리 박병규 부시장님. 아, 예, 예. 아, 그래요? 네. 화이트를, 아니,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지금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인사말 한 번씩 하세요. 예, 자연 환경 사랑연대 발제식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좀 쌀쌀한 이런 이제 느낌도 있는데 그 얼마나 자연사랑에 대한 그 애정들이 넘쳐나시는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함께 오셨네요. 저도 뭐 작은 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사랑 운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를 치면서 여기 저 주변 한 바퀴 돌고 가셔도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바로 가셔도 됩니다. 아, 명단에 저기 회원 명부가 있거든요. 예, 체크 안 하신 분들은 그 이름하고 그걸 캔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오늘 행사는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회사는 사단법인 자연환경 사랑연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오늘 전기총회 및
갈대식을 오늘 단 겁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슨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자연 환경 사랑 갈대식에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하고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지역사에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이 많이 오셨네요. 예. 아,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할 계획이세요? 여기 모임에서는? 네, 우리 지역사회 자연 환경, 우리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서구 쪽에 자연 환경 발전을 위해서 네.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활동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아, 예, 예, 예. 그러시구나. 저쪽으로 이제 아, 그래요? 어디 막히신가요? 저, 그, 저,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학장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반가워, 반가워. 한 말씀 해주셔. 한 말씀 하셔. 네, 인터뷰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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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보고 싶어요. 아, 예, 제가 전화를. 이분이 지금 이념의 근데 핵심이거든요. 김혜경. 그 다음에 김혜경. 조정식 그 캠프의 총괄 본부장. 그 조정식 의원이 다녀가셨고 그 뒤로 또 우리 이정현 기사님의 사모님이신 김혜경 여사님께서 오셔서 오시고서 대개 다 한 시간 정도 같이 회의하면서 하셨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도 또 그 일부 역할을 함께 할 때 잘 쓰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 아까 임창 교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고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상임 국민 대표로서 하고 역할을 하고 우리 박영숙 의원의 수석 항상 수석을 붙이시오. 수석을 수석을 얼마나 안 했으면 수석을 난 수석을 좋아할게. 수석이 꼭 붙는 우리 저 아까 박차정 사무국장이 여기 또 사무국장도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우리 저 정순현 의원께서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그 홍보 역할을 하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뭐 사무실은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 후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앞으로 아마 이 민주평화신년대 조직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일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놓을 게 그리고 오늘 출범한 자연환경사랑연대 후보는 또 같은 또 후보 같이 활동을 또 올해 같이 연대해서 같이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옆모습이 자신 있으신가 봐. 옆모습만 나오면 좋아. 얼굴이 모습이라고. 단정해서 괜찮네요. 저쪽이 나와주고. 옆모습 괜찮은데요? 좋아. 네. 네. 이쪽으로 쫙 틀어놔도. 오늘 자연 환경 사랑연대? 네. 네. 자연 환경 사랑연대. 네, 멘트 하시죠. 아, 오늘 자연 환경 사랑연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남상 회장님의 그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연환경연대라는 것은 우리 자연을 보호한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응? 우리가 아까 집에도 이야기했지만 물, 공기, 오염 응? 이것이 뭐 다 우리한테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환경을 잘 가꿔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과 좋은 나라를 불러줍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환경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야지만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아 나는 우리 학년을 또 그 다음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고 해요. 근데 바다에서는 온도가 6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막대한 피해가 있어. 예. 우리 옛날에 동해에서 오징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오징어 안 나와요. 명태 다 북해도로 올라갔어요. 응?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우리 열대야가 되다 보니까 망고 있지 않습니까? 망고. 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제거가 돼요. 옛날에는 아이즈라 해가지고 쫙 남쪽처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배도 있지 않습니까? 나주 배가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나주 배가 지금 어때나 충청도 2부로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사과가 우리가 대구 사과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구 사과는 밀려. 왜 그러냐? 온도차가 심하면 함양 또 그 다음에 장성도 이제 좋죠. 장성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지금도 서울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 보고 놀렸습니다. 감나무가 옛날에는 여기서 잘 자라요. 감나무는 따뜻한 지방, 남양이라든가 또 저기에서는 안양, 강원도에서는 안양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감나무가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감나무 없다니까요. 감이 안 열려.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그린이라고 우리 그린 맞습니다. 나 그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자면 또 이제 뭐 교수님 앞에서 제 교수 같은 자료 그런 말씀만 네. 네.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자연 캠핑을 앞장서야 돼. 근데 미국은 어떤 안 해. 그래서 나쁜 거야.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자연에 대해서 하자고 하면 녹색 어? 찾아내요. 근데 미국은 그 가입을 하라고 해도 가입을 안 해. 왜 안 하냐?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돈 챙기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따서 우리 서민적으로도 생각하면 자연환경 무조건 생각해야 돼. 예, 토양 다 지금 분비돼 없어요. 또 그 다음에는 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니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풍화호수 거기서 뭐 있겠어요? 고기 잡고. 근데 지금 고기라고 들어가지 못해. 또 온천주수지. 옛날에는 거기 가서 고기 잡고 물도 먹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환경문제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여러분들을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전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드십시오. 에? 그래서 자 자연환경 보호를 이야기합시다. 에? 자 자연환경 보호를 이야기합시다. 아이고 통일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같이 많이 좀 협조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박수! 오늘 설립된 단체는 저희 민주평화 시민연대하고 장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보신다면 이게 자연 과학적으로. 형님이 동생이신 것 같아요. 자연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연대해서 이 대본을 해야 돼. 연대해서. 연대하시라고. 출근사도 한잔 합시다. 한잔 합시다.